오늘 아침 식사는 2분 만에 완성할 수 있는 김국을 끓였어요. 마땅한 국물이 없어서 우리 남편은 국물이 없으면 밥을 안 먹어요. 그래서 물한 대접 이렇게 넣고 팔팔 끓이다가 거기다 소금 간한 꼬집 넣고 간장 약간 넣어서 색깔 넣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참치액젓을 넣어도 좋아요. 거기다가 김을 부셔놓고 계란 풀어놓은 걸 이렇게 집어넣고 참기름 좀한 방울 떠리고 통깨를 좀 집어넣어서 이렇게 김국을 끓이면은 아주 상큼하고 김에 아주 향기도 나고 계란을 넣기 때문에 단백질도 풍부하고 김이 무기질에다 해조류가 갖고 있는 철분 이런 것들이 예, 풍부하죠. 그리고 이제 백김치에다가 자극성 없는 백김치하고 자세 귀리밥이에요. 아주 세계 10대 푸드에 들어가는 귀리는 굉장히 인체에 좋은 식품이죠. 등푸른 생선, 고등어하고 오늘 아침은 우리 모녀는 잘안 먹고 아점을 먹거든요. 아침견 점심을 먹는데 남편은 삼식이시라 또 국물에다 밥이 있어야 돼요. 아침 식사가 차려졌네요.